즐거운 시간 됐어요. 출발. 아, 나 왜 이렇게 이번에 남자들이 많은 거야, 진짜. 아, 나 진짜 아주 그냥 다 그냥 오래 버려 그냥. 저기 두 번째 깜짝 롱패딩 아가씨 그 치마 아니죠? 아시죠? 예. 옆에 남자친구예요? 솔직히 여자친구 안 사랑하시죠? 아니, 안 사랑해요. 내가 봤을 때 저 여자를 사랑한다면 며칠 만나는데 저렇게 거지같이 입고 나올 수가 없어. 안 사랑하니까 저렇게 쓰레빠에 양말 신고 거지같이 가고 나온 것 같아요. 저 양말 색깔 봐가지고 집에 전화 왔어요. 지금 아버지 오늘 도봉산 가셔야 되는데 양말이 없어지셨대. 그래, 그 옆에 저 노스페이스처럼 그래. 여자친구 없으니까 저렇게 쓰레빠에 양말 신으면 내가 이해를 해. 저런 평생 안 생기거든. 오, 어우 깜짝이야. 난 BTS인 줄? 어? 이 신발 그 누구 거예요? 야, 우리 신발 굽이 어떻게 그렇게 부러져? 우리 신발을 벗어봐 봐, 얘. 그 굽도 줘봐요, 굽도. 야, 우리 밑에 지훈 씨 있어요? 상민아, 저 신발 굽 좀 붙여줘라. 저희 직원, 아, 아니 그렇게 하면 또 떨어지지, 사람아. 그 밑에 강력 본드를 살짝 붙여줘야. 아니 그렇게 신발을 비싼 거 신거든. 깜짝이야. 그 다행이다. 굽 부러지는 게 낫지. 발목 부러지는 거보다, 그지? 몇 살이에요? 17? 아, 너네 고등학생이야? 아, 맞아. 너네 지금 아가씨인 줄 알고 저 오빠들한테 보내주려고 그랬잖아, 지금. 없잖아, 그럼, 아가씨가. 여기, 총각들은 누구랑 탄 거예요? 이렇게 둘이, 야, 야, 이렇게 연예인처럼 입으면 뭐해, 여자가 없는데. 아, 진짜. 그럼 그 옆에 이렇게 셋이 온 거예요? 그럼 둘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자에 개털 달리신 분은 혼자 탄 거예요? 근데 왜 그 커플이랑 일행인 척하고 그래요? 일행인 척 아니, 그렇게 입고 왜 월미 들어와요? 알라스카를 가지고. 어? 바닥에서 이거 북극의 눈물 한번 찍. 어? 어, 야, 그 연예인 오빠한테 간다? 좀 잡아줘요, 총각! 왜? 싫어? 그 아가씨 얼굴 봤구나? 또 우리 모자의 개털 아가씨 몇 살이에요? 아, 야! 아, 나 누군가인데, 진짜 혼날라고 희창인 친구 아니야. 혼자 갔어, 오늘? 걔 동생은 어디 갔어? 몰라? 걔 남자 생겼구나? 아니야. 아니야, 남자 생겼어. 그 우리 그 옆에 연예인 같은 조각들은 몇 살이에요? 조카는? 어? 고등학생이야? 어,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그럼 그 옆에 누나랑 너네랑 10살 차이야. 인사해. 새 엄마야. 축하해, 단골. 이제 한 달만 있으면 30대네. 왜, 우리 시창이도 29, 너도 29. 좋네. 자, 멋지게 한번 보여줍니다. 멋진 남자, 잘생긴 남자, 섹시한 남자. 우리 디스코 막내. 우리 디스코의 유일한 20대.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30대. 몇 살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드립니다. 멋진 남자, 미스터 희창 멋지게 준비. 원, 투, 제대로! 야, 잘 맞았는데 왜? 너무 잘 맞아서 놀랬지. 그럼 누구를? 아, 손님을 밟을 뻔했다고? 그 맨 끝에 저 여학생? 그냥 밟지. 또 저번에도 저 여자 손님 머리 밟고 뛰었잖아. 우리 여학생 놀랬어? 괜찮아요? 학생이야? 고등학생? 중학생이야? 누구랑 탄 거야? 이렇게 둘이? 그리고 그 깜짝 롱패딩 언니 누구랑 타신 거예요? 혼자 타신 거예요?
나 애기 엄마인 줄 알았네. 아, 내가 오해한 거구나. 여자끼리 그러면 안 돼. 왜? 너 그 아저씨 멋있어서 우리 직원 옆으로 간 거야? 자, 두 바퀴만 더 갑니다. 남은 바퀴는 두 바퀴. 아, 여자친구 저렇게 이쁘게 입었는데 저 남자친구 진짜 양말 색깔 그렇게 신경 쓰게. 둘이 사귄 지 1년 넘었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저렇게 그지같이 구나지. 아니 그렇게 입고 왜 여자친구를 만나요? 조기 축구를 가지. 아니 여자친구 사랑하는 남자를 만난다고 저렇게 이쁘게 저렇게 섹시하게 입고 나왔는데 그냥 에? 진짜 못됐네. 아따 또 왜 모자에 개털 또 왜 거기 가서 또 훈수 둘라고. 어? 자기는 못 소리면서. 근데 진짜 29년 동안 남자 사귀어본 적 있어요? 없어? 나 장난으로 진짜야? 한 번도 안 사귀어봤어? 왜? 야 오빠가 너 마스크 내린 얼굴 알잖아. 괜찮은데. 이쁘다고는 말 못하지만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 이 남자를 잠깐 기다려봐. 오빠 하나 해줄게. 근데 열아밖에 안 될 것 같아. 너보다 나이 많은 남자가 없어 지금. 여기 세초가 몇 살이에요? 서른 살? 아, 야! 야, 골라봐. 저 노스페이스부터 1번, 2번, 3번. 1번 노스페이스. 2번 가운데 제일 마른 남자. 3번 마스크 대신 지금 인공 호흡기 달고 있는 남자. 지금서부터 떨어지면 우리 단골 여자 고객님과 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떨어지면 우리 단골 고객님과 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남자분들이 어떤 힘이 생기죠? 아니 이 앞머리 귀여워 죽겠네. 우리 깜장잠바야 앞머리도 귀엽고 저 목도리야 스카프야? 그거 아니 그 목 키친타월 아니야? 자 마무리 점프 다시 한번 갑니다. 멋진 남자 위해서 희창 준비 원 투 가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도 이제 무릎 관리 잘해야 돼. 진짜 이거 꼴난다. 젊었을 때 하도 점프 뛰어가지고 진짜 지금 막 무릎에서 계속 삐걱삐걱. 잠깐만 저 24살 누군가 했더니 그 얼마 전에도 혼자 한번 왔었죠? 몇 번 왔었죠? 그죠? 아 나 기억났네. 그 눈썹 때문에 못 알아봤네 내가. 그 눈썹 이번에 한 거죠? 그지? 그래 그 혼자 오는 그 아가씨였네. 이쪽으로 넘어와봐요. 우리 직원 있는 대로. 어. 내가 소개시켜주러 언니가 하나 있어서 너 일로 와 빨리. 야, 서로 인사 좀 해. 항상 혼자 오는데. 그래? 인사해. 여기가 한참 언니야. 이 누나 29, 여기 24살. 이렇게 친해. 아니 원래 다 이렇게 친해져요. 원래는 이 29이 23살이랑 되게 친해져서 매주 같이 왔는데 걔가 갑자기 지금 남친이 생겨서 이제 또 혼자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 우리 24살이 좀 같이 와. 알았죠? 아 괜찮아. 원래 한국 사람들은 다 가족이야. 이 언니가 또 동생 얼마나 잘 챙기는데 볼래? 그러니까 아가씨 힘들어하지? 그럼 봐 보이지? 그래. 이 언니에게는 그동안에 습득한 노하우가 있단 말이야. 어, 저 옆에 부비부비 하는 중딩들은 신경 쓰지 마. 야, 여자끼리 부비부비 하지 말라 했다. 땡기지 마. 혼자 두고 이것들이 진짜 아주 그냥 사람들은 다 전생에 물귀신이었나봐. 그냥 잡으면 안 와. 빨리 와. 하얀 잠바인데 더러워지잖아. 어, 뭐야. 담요 너네 고등학생이었어? 야, 그 혹시 옆에 남학생들이랑 같이 온 거야? 너네도 고3이고 너네도 고3이잖아. 어? 아 너네 고1이야? 17살이야? 아, 아 옷을 저렇게 입으니까 이게 고1인지. 옆에 오빠한테 잡아달라 그래 봐봐. 아씨 처음에 보고 진짜 BTS인 줄 알았어. 야 근데 애들이 스타일이 괜찮다.
넌 또 언제 떨어졌니? 이게 지금 탈색도 저렇게 좀 마르고 긴 애들이 해야 멋있단 말이야. 네가 하니까 BTS같이 아저씨가 그렇게 탈색하잖아. 누가 봐도 잘 봐줘야 아시겠지. 아휴, 우리 불쌍한 오라버니들 셋이 합치면 90인데 지금. 아, 다음에 좀 여자랑 와요. 알았죠? 언제까지 우정 찾을 거예요? 이제 사랑을 찾아야죠. 우리 애기들 수고했죠? 아, 귀여워. 너 하얀색 스카프 왜 이렇게 귀엽냐, 진짜. 자, 고생들 했습니다. 수고들 했고요. 내리실 때 빠진 거 있나 확인들 하시고 천천히 반대쪽입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